안녕하세요. 로사리아 김입니다. 신사임당 팔복 병풍도 그림 중에서 수박도를 한번 옮겨봤습니다. 그대로 그린 건 아니고요. 이제 참고로 좀 하고요. 제가 편하게 그렸습니다. 나비 두 마리가 날고 있습니다. 빨간 나비, 파란 나비. 그리고 수박꽃이 조그맣게 폈고요. 옆에 페랭이꽃 두 송이가 있습니다. 수박은 세 덩이가 있고요. 그맨 아래 쥐두 마리가 수박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쥐두 마리가 수박씨를 갉아먹고 있는데요. 이건 세월이 흐르는 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비, 그다음에 꽃, 수박, 그다음에 쥐. 세월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